지금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정말 애쓰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그 아이들이 안 나오는 날도 있고 해서 좀 버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코로나 스트레스라는 게 소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뭘 권장하고 싶으냐면 아이들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면밀히 관찰하시면 애들의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. 전 지금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만 카메라에 좀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게 어느 날 애들이 PC방 가서 PC방이 아니죠. 노래방 가서 지네들 얼굴을 페이스북으로 내놓는 거예요. 이건 또 뭐야 세상에.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 기능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어라 애들이 이 라이브 방송이 코드가 됐네. 그러면 좋다. 수업에 가감이 도입하자. 저도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삼각대 테크노마트 가서 좀 돈 좀 주고 몇만 원짜리 응? 사가지고 휴대폰 걸고 수업을 다 찍어버렸어요.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건 페북 야 선생님 제가 저 찍히면 페북스타 되는 거예요?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코드를 읽으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완성도 높게 그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 시키세요. 애들 보고 직접 읽으라고 그러고 설명도 하라고 그러고 그게 비대면 수업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하실 때 강의할 때 맨날 똑같은 거 애들한테 안경도 쓰시고 또 졸 야 미정아 수업 끝났다 이제 가서 쉬어라 이렇게 음성 변조기도 좀 쓰시고 좀 진지하면 안 돼요. 애들이 학교에 와서 잘 때 그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. 저 수업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비대면 수업하실 때 좀 뭐 미친 척하고 집에 계실 때 뭐 모자도 좀 수업 쓰시고 좀 분장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화이팅!